자, 여러분 교재 적산법 되겠습니다. 자, 이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 개념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합니다. 적산 임대료. 자, 적산 임대료는 평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 여러분, 기초 가액인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 현재 얼마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초 가액. 이 기초 가액은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가액인데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기대이율 요걸 출제했습니다. 이 기초 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이 산정한 이 기대 수익이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출제를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출제거든요. 예,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 기대 수익에 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뭐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인데, 이때 이 필요 재경비 대신에 또 여러분이 24 시험에는 이 사정 보정으로 또 출제해서 사정 보정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 문제 최근 12년 동안 이 개념을 한네번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만 공부하면 돼요? 요 개념. 이 개념만 잘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기초 가액은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기초 가액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약상의 감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알맞은 사용을 전제로 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상의 이 감가를 고려한 가액이 기초 가액이고, 이 기대이율은 임대차 기간, 뭐 1년이면 2년,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인데, 자, 임대차 물건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투하된 자본은 투자 금액이에요. 그럼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그 임대 수익이 1년 동안 5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죠? 1억, 여기 10억에 5천만 원이니까 5%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여기는 무슨 이율? 단기적 이율이다. 단기적 이율이면서 감가 우리가 상각 후 세, 소득세 공제 전 이율의 개념이다. 이때 필요 재경비는 뭐 감가 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조세라든지 이런 걸 더해주는 게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시험 문제는 우리 요즘 평가 이론에서는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시장성이거든요. 자, 이 시장성은 이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 여부를 보는 겁니다. 거래 가능 여부.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 이 시장성, 가격의 3면성 중이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꽤 우선은 크게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우리는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입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 27회 시험에는요, 요 네모 안에 비준 임대료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 출제한 거예요. 정답은 비준 임대료. 자, 그러면은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냐?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그래서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우리는 비슷한 물건과 비교하여. 그래서 비교하니까 뭐가 나온다? 사례 물건에서의 가액이 나오겠죠.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인데, 그래서 이 물건과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현재 상황에 맞게 뭐를 한다? 사정 보정. 사정 보정, 시정,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여러분 2년 전에 요거 출제했어요. 여러분 26회 2년 전에는요. 또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묻는 건데 이때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곱해주면 되겠죠.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 사례 비교법은 뭐죠? 이 평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해요. 이분은 요건 거래 사례고, 요건 임대 사례와 비교하면은 이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오죠? 임대료. 이 사례 물건에 임대료가 나와. 여기는 가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례 물건에 임대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 그럼 작년 시험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거든요. 그럼 26회 시험은 또뭐 출제하세요? 26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대료거든요. 우리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칙. 요거 시험 문제 요걸로 출제해. 적산법으로. 적산법에 따라 뭐를 적용한다? 임대 사례 비교. 요거는 26회 시험 정답 지문. 그래서 임대료를 감정 평가할 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요걸 주장. 26회.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개념을 물어요. 기본적 개념. 그런데 주의할 건또 작년에 출제된 게 있거든요. 또 토지거든요. 또 작년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 27회 시험에는 또 이렇게 출제했어요. 뭐가 출제했어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 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거 출제했고. 순서는 또 26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개념을 묻거든요. 토지는 공시, 지가, 기준법인데, 그러면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우리가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이때 표준지는 뭐가 돼? 우리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을 다 감안해요. 사정보정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뭐를 해둔다? 바로 시점 수정입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이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이그 밖에 요인 보정. 이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우리가 산정한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구해서 뭐를 구한다? 이렇게 구하면 대상 토지에서의 가액. 이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요 순서 여러분 또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묻는 거죠. 계속 보면은.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항상.
자, 그러면은 이 비교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 시장성의 원리에 나타나는 이 비교 방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래 사례, 이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이야.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가치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례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강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 사례가 없는 학교, 공항 등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뭐그 얘기죠. 자, 우선 개념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요거 계산 문제 출제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문제 출제하면 뭐를 알아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아야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출제할 수 있는데, 그 계산 문제를 출제하려면은 요걸 알아야 됩니다. 거래, 사례, 수집 기준. 거래, 사례, 수집 기준, 선택 기준. 올해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기준을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거래, 사례, 수집 기준에 뭘 알아야 돼? 우선 사정 보정이죠. 그래서 우선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죠. 여러분, 이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된 경우 또는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의 가액으로 고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 사정 보정 요인은 뭐냐 이거지. 그럼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가 거래일 때는 어떻게 돼?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감액을 해야겠죠. 고가 거래일 때는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경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경매 있거든요.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은 저가죠.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 저가로 받았어요. 이 저가일 때는 뭐다? 증액. 저가일 때는 이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 두 가지야. 하여튼 고가 거래 아니면 뭐다? 저가 거래. 그러면은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얼마만큼 보정해야 되냐? 이 그러면 사정 우리가 보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정률을 알파로 보면 이 얘기거든요. 이때 매매 가격이 여러분 이 매매 가격이요 고가 거래일 때는 뭐 비싼 거고 저가는 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 가격에서 정상적인 시장의 가치로 뺀것 그러면 9억이다. 그러면 이게 시장 가치는 8억이다. 그럼 얼마? 1억이잖아요. 그것을 이 시장 가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 나눠줬을 때, 요 가격이 100을 곱해주면은 몇 퍼센티지가 나오는 이렇게 사정 보정. 그러면은 여기서 사정 보정 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으로 보죠.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으로 보면은요, 분모는 사례 물건이거든요. 이 사례 부동산에 여기 뭐가 들어온다? 알파. 여러분 알파가 뭐예요? 알파는 사정 보정률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 거래일 때는 플러스로 오면 되고요. 고가일 때는 저가 싸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고가 거래냐 저가 거래냐 여기에 알파벳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면 10%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 10%면 여기 얼마? 10. 예? 10 들어오면 되고 고가일 때는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냐? 아까 했지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할 때는 이미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다 감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를 할 때는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사례로 수집,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뭐를 할 필요가 없다.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정상적인 것. 그래서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시점 수정이거든요.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우리는 시간적 유사성이라. 시간이 유사해. 그럼 이 얘기거든요. 이 사례 물건. 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얼마?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 예를 들어서 2017년 올해 2월 1일이다. 이때 3억 원이야. 이때 2월 1일을 우리는 거래 시점이라고. 거래 시점. 거래 시점. 자, 이때 그럼 평가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이 2000 17년, 예를 들어서 6월 20일이다. 이때 평가하고자, 6월 20일 날. 이때 이것을 우리는 기준 시점. 여러분, 기준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감정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거든요. 기준이니까 우리가 있잖아. 기준하면 이거는, 이거 갖고 뭐 움직이잖아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뭐가 변해야 돼? 요거에 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 이 날짜를 모르면요. 거래 시점, 이 날짜를 모르면, 거래 시점을 모르면 뭐가 돼? 거래 시점을 모르면 시점 수정할 수가 없어. 예, 거래 시점, 이 날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관련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는 어떻게 돼? 요두 시점 사이에는 오차가 있거든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할때이 날짜, 6월 20, 예를 들면 뭐 7월 1일, 6월 1일, 이렇게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을 하는 것이 오차가 적어요.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서요, 기준 시점에서 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또 얼마다? 3억 원. 변화가 없어. 가격이, 몇 개월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지.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례 물건의 가격이 3억이 아니야. 4억이야. 몇 개월 사이에 얼마 올랐다? 1억 올랐네요.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잘 봐야 돼. 이때 해야 돼. 그래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날짜가 달라요. 시간적으로 불일치. 날짜가 다르고 가격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라고 해.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준년도 대비 형태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이 있고요. 우리 변동률로 나타내는 변동률 우리가 적용법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토지인 경우에 가끔 뉴스 보면 있죠. 지가 변동률 원래 최고가 몇 프로 뭐 이런 게막 발표 나잖아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1 플러스 R 이 R의 지가 변동률이거든요. 뭐 10%면 얼마? 0.1. 5% 하면 0.05. N은 뭐? 기가. 토지인 경우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 지수법을 적용할 때는 시점, 수정치인데 이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보거든요. 이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볼 때,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자 여러분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이 뭐20% 올랐다. 상승하면 뭘로? 플러스. 또 기준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락할 때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얘기거든요. 거래 시점을 100으로 볼때 사례 물건의 가액이 기준 시점에 비해 거래 시점에 비해서 몇 프로? 10% 상승했다. 상승하면 뭐? 플러스. 그래서 1점. 100분의 110이 1.1. 10% 상승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 자, 이 시점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물건, 이 사례 물건이거든요. 이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 사례 물건의 이 거래 시점에서의 가격, 이 가격의 시점 수정 한 값. 요값 아까 뭐 요값 뭐 100분의 110은 얼마? 1.1 이런 시점 수정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시험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사례 물건입니다. 이 평가 대상 물건이 아니다. 사례 물건이야. 이 사례 물건의 무슨 시점? 이 기준 시점. 그러니까 뭐를 이 거래 시점을 뭘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해 주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점 우리가 수정된 사례 물건의 가격을 얘기해요. 시점 수정된 사례 물건의 가격이 바로 의미하는 자, 우선은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하면 요두 가지 해결됐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럼 이제 뭐가 나와?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두 가지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 이 개별 요인 비교가 있는데 그럼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위치의 유사성이다. 자, 위치의 유사성은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이 지역 요인을 비교 가능성을 얘기해. 그러면 이때 이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용도는 같아야 돼. 여러분 용도가 다르면요 가격 차이가 심해요.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될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수집을 해야 돼. 그래서 사례 수집,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우리 저번 주 배웠던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또는 우리가 동일 수급권,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된다.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인근 지역은 요 얘기거든요. 자이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이 가치 형성에 똑같은 지역이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자,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한다. 자, 동일 수급권은 이 사례를 수집하는 가장 멍거리는 권역이죠. 근데 여기서 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자,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거래가 1년 동안 한 번도 없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강남의 음마 아파트. 1년도 거래 한 번도 없어. 그럼 사례 수집하기 어렵지. 그때는 옆 동네 가야지. 그러니까 어디서? 그 음마 아파트 옆 동네 가야지. 인근적인 주거지면 여기도 뭐? 주거지야.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못 구해요. 사례가 없어.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 그럼 여기서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아, 음마 아파트 못 구하면 그 옆에 동네 가서 구해야겠지. 가격은 그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과 이렇게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진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한대. 근데 문제는 요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는 뭐 한다? 간접 영향을 주거든요.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음마 아파트, 요건 도곡동 아파트 하면은 간접적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가기가 또 가격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를 좀 해야 돼. 이렇게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지역인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 접근. 종합적 어떤 방법?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이때 지역 요인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분모는 사례,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인데 문제는 우세 비교인데 어느 지역이 더 우세하냐?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뭘로 간다? 마이너스로. 자, 그리고 평정법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하죠. 자, 평정법은 우리가 비교 요인을 전부 다 더해주는 총화식이 있고.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인데 우리나라는 뭘 채택? 요걸 채택.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걸 계산해요. 상승식. 비교 요인을 전부 다 곱해줘요. 그러면 비교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 항목이 어떻게 나와요? 그럼 비교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사례, 토지. 대상 토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교 항목이 이게 뭐 가로 조건, 뭐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 정적 조건, 기타 조건. 그럼 이때 사례를 100으로 본다는 것은 기준이 100이잖아요. 100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사례 토지. 예? 사례 토지, 요걸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준지다.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 110이란 건 뭐죠? 110은 사례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 100으로? 100으로 사정하잖아요. 분모.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110은 100 플러스 얼마? 10. 그러면은 플러스란 건 뭐죠? 아,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 요 비해서 몇 프로? 10% 뭐다? 플러스 뭐다? 우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00인 뭐야? 100분의 100은 100분의 100이지. 그러면 이게 뭐야? 100분의 100은 플러스 얼마? 0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격차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없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지. 그럼 만약에 95라면 어떻게 돼? 95라면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 100으로 봤는데 95니까 얼마? 100 마이너스 얼마? 5. 그러니까 뭐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은 몇 프로? 5% 뭐다? 열세하다 이 얘기예요. 계산되겠죠? 그럼 요거 다 모아주면 요걸 다 곱해줘서 계산하는 게 상승식. 다 곱해줘. 그럼 100분의 110하면 1.1, 요건 1, 요거는 0.9 이런 식으로 다 곱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위치의 유사성입니다. 위치의 유사성. 자, 네 번째는 뭐냐? 물적 유사성입니다. 물적 유사성은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죠. 여러분,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 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똑같아. 예? 지역 요인 비교가 똑같이 무슨 방법? 우린 종합적 비교법, 그리고 평정법 똑같아요.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 취도, 분모는 뭐죠? 하여튼 분모는 사례입니다. 분자는 뭐다? 평가 대상 부동산. 예, 사례는 분모. 분자는 대상보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요, 요것 때문에 헷갈려서 잘 틀려요. 우세 나오면 아까 플러스, 열세 나오면 마이너스 똑같고요. 평장법은 요거 비교 항목을 가지고 똑같은데 요 보세요. 개별 요인은요, 요 다섯 개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요? 비교 항목 요 다섯 개 중에 하나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 그럼요, 개별 요인인데 요거 하나 더 들어가. 획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획지 조건. 그러니까 비교 요인, 지역 요인 비교 항목에는 없지만은 개별 요인 비교 항목 있는 게 획지 조건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계산을 다 했거든, 네 가지. 그럼 네 가지를 다 알면은 이제 요걸 계산돼야 안 돼요? 이제 되죠? 예? 그럼 이제 네 가지 하면 요거 계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를 우린 시험에 내는 거예요. 원래 출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쉬고 이제 수익 방식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